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는 힙합 뮤직비디오를 볼 겁니다. 맨날 저는 힙합 뮤직비디오만 보잖아요. 네, 근데 힙합 뮤직비디오를 볼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픽스드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보고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Here I saw us라고 이렇게 있던데 해석해보면 빌어먹을 이런 뜻이에요. 피처링에 제가 좋아하는 네임MT가 참여를 했고 6키가 비트를 만들었죠. 이거는 그냥 힙합 뮤직비디오예요. 더 이상은 설명할 게 없는 그냥 힙합 뮤직비디오라고요. 제가 어떻게 좋아하는 어떤 그 힙합의 어떤 오리지널리티, 정통성 약간 이런 것들이 막 이 비디오를 보면서 생각나기도 하고 아 되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너무 좋아요. 이 곡 너무 좋습니다. 이유는 비디오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사를 좀 찾고 싶은데 가사를 못 찾았어. 그냥 힙합이니까 보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인트로 사운드. 자,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웨스트코스트 사운드가 생각나신다고요? 누구는 GTA가 생각나신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바이브예요. 그 바이브를 갖고 왔어요. 하하! 저기 동네에 후드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비디오 찍는 거 제가 너무나 좋아한다고 한 100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오! 티셔츠가 인상적이다. Support your local hip-hop community라고 적혀 있는 거 맞나요? 오! 오! 오, 되게 이게 되게 중독성 있다. Here I saw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게 되게 캐치한 가사 하나 만들면은 진짜 오래 기억에 남는다니까. 야, 이거 누군가가 이거 크립 워킹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곡인데? 나 이 파트가 좋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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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좋아요. 아, 이거 후드들 있고 농구장 있고 뭔가 어떤 후드들만의 어떤 결속력 이런 것도 보여주고 아, 좋습니다. 무왕통의 네임MT 뮤직비디오에서 느꼈던 바이브가 또 다시 이 비디오에 전해지고 있어요. 오. 근데 여기는 어딘데 농구 코트가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제가 가본 공원은 룸피니 파크가 전부였거든요. 룸피니 파크는 이런 느낌의 농구 코트나 이런 체육 시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 오. 맞아, 이런 오지 시세는 이런 갱 시세는 네임MT가 빠지면 말이 안 되지. 아. 아, 네임MT는 뭐 플로우가 물 만난 곡이에요. 그쵸? 아, 되게 신난다. 아, 이게 힙합이지. 여러분들, 이게 힙합이죠.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힙합이죠.
Here I sus. Here I sus. 근자히 들었던 태국 힙합 중에 그냥 힙합이라고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곡이었어요. 그냥 힙합이야. 좋습니다. 와, 여러분들 힙합 뮤직비디오 보셨습니다. 그냥 이건 힙합이에요. 제가 11살 때 미국 힙합 음악과 뮤직비디오를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런 후드들이 출연하는 뮤직비디오를 본 것만 해도 한 300편, 400편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체감하는 느낌은. 저는 항상 왜 이럴까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안 질려요. 되게 재밌어.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자신의 어떤 후드들이 뒤에 딱 있고 래퍼가 나와서 뭔가 그들을 대표하면서 랩을 뱉는 장면을 보면 되게 뭔가 한때 내가 잊고 있었던 그 힙합의 그 맛 있죠? 힙합 뮤직비디오의 그 맛,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싹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게다가 픽스드도 그렇고 네임엠티도 그렇고 여기서 랩을 스피드바를 할 때 그냥 뭐 오지시스로 뱉는 거예요. 그냥 이게 존나 멋있는 거지. 그냥 이거는 뭐 제가 뭐 극찬을 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힙합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비디오와 음악을 그냥 다 가슴으로 어떻게 보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았어요. 사실 요즘은 힙합을 접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바이브의 음악들을 GTA5로 플레이하면서 이제 느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GTA5라는 게임을 좋아했던 유저로서 그 게임에서 보여줬던 힙합의 면모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GTA의 후속작이 나오면, 만약에 GTA에서 지도에 태국이 있다면 이 곡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태국을 딱 갔을 때, 길거리를 갔을 때 이 음악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Cocoon Cup.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